세상 쓸데없는 모기.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을 때 모기는 과연 어떤 짓을 할까요? 피만 쳐 빨고 갈까요? 꽂았다 뺐다를 수없이 반복하는데요. 제가 그 더러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 모기가 침을 꽂았다 빼고 있는데요. 이렇게 꽂았다 빼면 1회라 하겠습니다. 얘가 얼마나 침을 박았다 빼는지 세어볼 텐데요. 무편집 영상입니다. 지금 두 번째 박았고요. 다시 빼죠. 2회가 되겠습니다. 자, 바로 다시 박는데요. 침 구부러지는 거 잘 보세요. 침 껍데기 구부러지죠? 뺐습니다. 세 번 되겠습니다. 자, 바로 다시 넣습니다. 침 껍데기 잘 보세요. 구부러지죠? 넣었습니다. 쭉 넣고 다시 빼죠. 아이, 더러. 자, 이러면 네 번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여기서 모기가 1분 넘게 생각에 잠기는데요. 왜 생각에 잠긴지는 모르겠는데 피가 왜 안 빨리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잠시 설명드리겠는데요. 이 부분이 모기침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가 되겠고요.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몸 안에 들어오는 흡혈관이 되겠습니다. 밖에서 보이는 이 검은색 부분은 모기침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예요. 흡혈관을 몸속 깊숙이 박을 때마다 껍데기가 구부러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저는 근 1년간 수많은 모기를 만나왔고 흡혈도 정말 많이 당해봤습니다. 근데 이런 애는 얘가 처음이에요. 얘는 큰검정 들목이고요. 지금 지침을 제 몸속에 꽂은 다음에 약 5분 동안 침을 꽂았다 뺐다 꽂았다 뺐다 했습니다. 지금은 소강상태인데요. 침이 꽂혀있는 상태입니다. 진짜 이런 희비발 같은 모기는 처음 봤고요. 화납니다. 고통도 여기만 이 부분만 아픈 게 아니라 이만큼 아프거든요. 참 어떻게 찍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열받네요. 자, 이제 모기가 다시 행동을 시작하고 있는데요. 침을 박습니다. 넣고 있고요. 넣었죠? 다시 뺍니다. 다섯 번째입니다. 5회입니다. 아니, 이게 빼자마자 다시 넣는데요. 자, 쑥 넣고 있습니다. 쑥 빼죠. 자, 여섯 번. 6회입니다. 아, 6회 먹고 싶다. 저는 생육회보다 냉동 육회가 좋습니다. 자, 일곱 번째 넣었고요. 우와, 이번에 많이 넣었죠? 오씨! 껍데기 벌어지는 거 보세요. 쑥 뽑습니다. 일곱 번째. 와, 이번에 겁나 아팠어요, 진짜. 또 빼자마자 넣고 있죠? 넣었습니다. 다시 빼고요. 자, 8회. 8회입니다. 또 빼자마자 넣고 있죠? 자, 이번에 천천히 쑥 넣고 있습니다. 저 껍데기 벌린 상태로 넣고 있네. 자, 뺐습니다. 9회. 아니, 야구도 9회 말까지인데 그만해라, 진짜. 저 껍데기 벌려놓고 지금 쑥 넣고 있죠? 자, 다시 들어갑니다. 천천히 넣고 있죠? 뽑았습니다. 10회. 와, 지금 10번째입니다. 10번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10번 했습니다. 자, 또 들어갑니다. 찔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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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들어가죠. 자, 껍데기 구부러지고 있습니다. 아씨, 11번 뽑았습니다. 11번 겁나 넣었다 뺐다 하죠. 다시 넣고 있습니다. 자, 배를 보세요. 배가 불러옵니다. 12번째 지금 혈관을 찾아서 피를 빨고 있습니다. 진짜 얘는 제가 본 모기 중에 가장 지능이 떨어지는 모기 같고요. 자, 보세요. 혈관을 찾자마자 배가 금방 불러옵니다. 이렇게 빨리 끝날 걸 그렇게 꽂았다 뺐다 꽂았다 뺐다 하는 거 진짜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 불과 20초도 안 됐는데요. 혈관을 찾자마자 금방 배가 불러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보통 모기가 혈관을 못 찾으면 다른 곳에 침을 꽂기 마련인데 얘는 같은 자리에 지금 12번이나 이런 짓을 했습니다. 모기침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셨을 거고요. 자, 그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니까 어떠신가요? 혈압 오르시죠? 저는 그걸 보면서 피주면서 찍었습니다. 역시 정말 쩔템입니다. 본래 이 영상이 하나의 영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2부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.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잘랐고요. 이 모습을 전체를 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모기가 이렇습니다. 모기. 모기가 우리한테 하는 행동 잘 인지하시고요. 일단 얘는 도망갑니다. 2부에서 만날게요. 아참.